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입니다. 오늘은 또 신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한번 또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독님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 아, 오늘 많으셨죠? 뭐 오다 보니까 기록 세웠더군요. 111년 만에 어이구, 뭐 111년. 무대 일하는데, 그런 게 기상 관측한 지가 111년 됐는데 오늘이 기온이 제일 높답니다. 아, 서울 기온이. 오늘이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집에 있어도 집안 아. 온다고 뭐 29도씩 되니까 이게 집에 있어도 이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선풍기 있어도 뭐 선풍기 그 냉방 그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 국민들이 또좀 짜증 날것 같습니다. 그 예. 나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안보 문제부터 경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데 그 지금 날씨까지 이러니까 예. 이게 불쾌지수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참 보니까는 뭐 지금 정부가 뭐이 하나하나 간섭을 다 하는 게 먹방도 규제한다. 우리 그 청년들에게 방송에서 먹방하고 이런 것도 규제한다.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는 그 작업장에서 이 폭염일 때 일하는 것도 규제하겠다. 뭐 그 뉴스를 제가 요즘은 그렇게 자세히는 안 보는데, 이게 정부 하는 거 보면요, 그 소위 국가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조직이나 그 리더가 있고 그 리더십 형성돼야 이제 조직이 발전적으로 그 나가는데, 지금 국가 리더십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만기 칠남식으로 예? 모든 걸 정부가 간섭하고, 뭐, 먹는 것까지 예를 들면. 먹는 거 국민들 뭐 사생활까지도 지금 정부가 그거는 그 리더십에 대해 좀 그 부족하다. 개념이 없다는 걸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리더십은요,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옛날에 청나라 4대 천황, 황제인가요? 근륭제. 그걸 중국에서는 모델로 삼거든요. 그게 옛날에 후진타오 주석 때그 역대 중국 황제들 리더십을 전부 분석해서 가장 우리가 지금 시대에 모델로 삼을 만한 거 뽑아라.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 연구를 했대요. 해가지고 뽑은 게 근륭제 리더십이랍니다. 그 근륭제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그 만기 칠남형 리더십하고 거의 반대 개념이에요. 무위지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 그 리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우리 지금 저 황제가 누구지? 대통령이 누구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안 나서야 돼요, 대통령이 사실은. 그러면서 나라는 잘 돌아가고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신바람 내게 일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 맡, 저 각자의 가, 자기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발전하는 거. 그죠. 그게 이상적인 리더라는 거죠. 리더는 그게 함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가 요즘에는 뭐 대통령도 설치고 기분 좋게 신바람 나게 기백 있게 그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물론 국가 리더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그 요즘은 무의지. 그런데 만기 칠남하고 거의 반대 개념이에요. 꼭 대통령이 나타나야 되고 국무총리가 나타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하지하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즘은 대통령도 설치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설치고 대통령 비서실장 지지율도 조사하는 이게 이 나라입니까? 그러면 대통령 그게 마누라도 사실은 설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왜그 드러납니까? 아니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도 몰라야 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정상이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찬양하는 유튜브 영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렇습니까?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겠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강제 휴가 보냈다고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그거는 뭐 뭐, 무슨 이게 뭐 그거는 저 믿고 싶지 않은 저 얘기인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안 돼. 그만큼 국민들이 우려를 한다는 이야기죠. 비서실장의 처신에 대해서. 원래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위치예요. 비서는 원래. 비자가 비밀스러운 비자 아닙니까? 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 과거에 스탈린 보니까는 비서가 설치고 스탈린 쓰러지고 나니까 비서가 막 설치고 하더만 이거 완전 북한식 그뭐 공산주의식
그 비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옛날 역사적으로도 예. 비서가 겉으로 드러나서 예. 한글에 전부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환관 정치 아니고. 뭐 환관 뭐 예. 환관에 난 뭐 난도 챙기고 말이죠. 다 그렇게 저 나라 말아먹었어요. 지금 오늘 또 소식 나온 게 21조짜리 영국의 원전 그 원전 개발 사업에서 한국 한전이 우리나라 한전이 최우선 협상 대상자였는데 우선 협상자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왜 탈락했는가? 정부가 바뀌고 나더만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 원전 수주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 작년부터 예상한 겁니다. 예. 정부가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마자 탈원전 정책 표방하고 실제 그 조치 나갈 때 예. 이미 해외 원전 사업의 수준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21조가 날아갔다는 걸 21조 그 플러스 뭐 저기 그 뭐 향후 뭐 몇십 년간 유지보수 비용 뭐 등등 하면은 그거 이상 될 거고 영국에 그게 한국에 원전이 들어갔다면은 영국이 식민지 국가였던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인도의 원전 시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한국이 못 들어가고 일본 인도 시장은 지금 일본이 지금 장악을 내수 시장 뭐 인프라 시장은 일본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네. 예. 네. 이거 반미 친중하니까 중국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에다가 뭐 건설한다고 막 투자 뭐 호텔이고 뭐고 투자를 했는데 리조트간에 돈이 없으니까 전부 중단돼가지고 흉물이랍니다. 예. 관광지가 전부 다 훼손됐답니다 지금. 아 중국 투자가 과잉 투자가 돼가지고. 예, 중국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더 이상 돈을 못 넣으니까 건물이 올라가다가 스톱돼가지고 흉물이 돼버리고 지금 평택에 차이나타운도 보니까는 저희가 가보니까 지난번에 전부 다 이 건물이 다 중단돼가지고 완전히 뭐 흉물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 한다고 근데 저 원전 문제는 원전 문제는 제가 군에서 전역해서 예. 그 현대중공업에 4년을 있었거든요. 예예. 그 임원으로 있으면서 그 특수선 사업부에 예. 그 이제 영업 예. 임원을 하면서 예. 몇 개를 제가 겸직을 했어요. 예예. 그 중에 엔진기계 사업본부 그다음에 조선 사업본부, 예. 플랜트 사업본부라고 예, 그랬어요. 예, 예. 플랜트 사업본부가 원전을 하는데요. 예, 예. 원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원래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 주기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원래 현대중공업이 처음 했어요. 해가지고 그게 그 정부 정책에서 뭐 산업 일어나 정책인가요? 예, 그 굉장히 오래됐죠. 예, 예. 그래서 그게 한 20년 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한국중공업을 거쳐서 예. 그다 국영화했다가 예. 다시 이제 일어나면서 두산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원전 주기기에 대한 그 굉장히 미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면서 이제 보조기기는 하고 있어요. 예. 원전에는 주기기가 있고 보조기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 보조기기는 현대중공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기 사업 때문에 제가 그 굉장히 그 좀 그 왜냐면 제가 책임이 예. 있어서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도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도 보니까 그 과정에 결과적으로 얻은 게 우리나라 원전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아. 예. 그 옛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예, 이제 원전 주기기를 그 생산했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그 라이선스를 예. 그 계약이 있어요. 예. 그런데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이 라이선스를 획득해가지고 예. 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게 터전이 된 거예요. 그걸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안 돼가지고 이제 수출이 거의 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대표적인 예, 케이스인데 예, 예. 수출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거 된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동력이 붙어서 예. 본격적으로 진짜 예. 대외적 신뢰도도 상당히 이제 획득하고 원전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예.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딱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탈원전을 표방한 거예요. 하니까 영국에 예. 이번에 딱 그렇게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이거는 그냥 예. 원전 사업이 거의 그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좀 막말 뭐 표현을 하면은 그냥 망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 원전도 망해가지고 수십 년을 걸쳐서 심혈을 가지고 예. 국가 정책으로 예. 키워난 산업을 그냥 예.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종전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은 북한 석탄
언론을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예, 지금 예. 뭐 국내외 외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 쭉 나오는 걸 보니까는 한국의 국정원도 개입됐고 뭐 관세청도 다 알고 있었다. 청와대도 보고가 됐고 외교부 뭐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북한 예. 석탄 선박이 그 러시아 사할린을 예예. 거쳐서 이제 우회해가지고 이제 좀 자꾸 세탁하는 거죠. 예예. 항제까지.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인천에 포항 이런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예. 저는 몇 분 들어온 줄 알았더만 오늘 보니까 32분인가요? 하여튼 작년부터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예. 뭐 작년 10월부터 9천 몇백 톤이니까 만 톤 가까이를 이렇게 아니 수십 분을 들락거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십 분을 들락거리는데 예. 그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이미 경고를 몇 번 줬더구먼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했다가 무시를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저 본격적으로 이게 왜 대북 제재 있지 않습니까? 유엔 예, 예, 예. 대북 제재 그 결의안도 위반되고 또 미국의 독자 제재도 위반되고 해서 제재 문제가 나오니까 그 석탄을 예. 수입한 우리 국내 업체 두 군데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거 저 돈 저 그 저 정산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 예. 은행 또 두 군데 그렇게 총 네 곳에 대해서 제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사한다. 뭐 이렇게 놓은 예. 그러니까 꼭 꼬리 자르듯이 예. 정부는 책임이 없다듯이 예.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그 어떤 내락이 없이 그 어느 업체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 민감한 그 그러니까 아니 석탄을 갖다가 아무 데서나 사오는 게 아니고 이 뭐 석탄의 예. 질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탄수화물이랑 뭐 황 뭐 등 이런 것 때문에 사오는 데서만 사오는 거지. 아무 데서나 사오는 아 그리고 국제 시세에 예, 예. 국제 시세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비싸게 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예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예. 시세보다 뭐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거는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예, 예. 그리고 돈을 주기 위해서 석탄을 예, 통해서 예. 억지로 했다는 추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는 저기 은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하고 그 거래가 끊어진다, 달러 거래가 끊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기업들이 졸지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타격이 아니고 망하는 거죠. 그 은행은 망하는 거예요. 네. 미국하고 네. 거래가 안 되는 은행은 망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네. 그렇게 되면 뭐 저축은행 뭐 이런 거 외에는 네. 시중은행은 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뭐 서민들 거기다 은행 돈 넣고 뭐 하신 분들도 졸지 그냥 자기 돈이 있는데 못 찾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 이거 그 뭐 그까지 참 정말 상상하기도 좀 불길한 얘기인데요. 5천만 원 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자기 예금은 보호를 받는다고 막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보호 받으려면 뭐 절차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있고 하니까 내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예. 지금 이런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예, 예. 최근 석탄 문제,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부터 해서 예. 모든 걸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요. 예. 문재인 정부가 예, 예.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꼼수를 부리는 예. 거예요. 예, 예. 왜 꼼수라 그러냐면은 예. 정도로 예. 정직하게 안 한다 이거야. 예. 이거는 국민이 모르겠지. 이거는 미국이 모르겠지. 예. 이거는 국제사회가 뭐 유엔이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라 그러네. 속이라. 속여가지고 예. 꼼수를 부리는데 예. 그럼 꼼수 부리는 게 왜 그러느냐. 김정은이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 도와주러. 왜 아니. 김정은이가 그러면 잘 되면 뭐가 이득이냐. 예. 이득이 되는 게 있겠죠. 아. 문제 있지, 이 정권에. 예.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꼼수를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 주사파 정권들이 암만 저기 학교 다닐 때 돌 던지고 운동을 안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멍청하게 미국이 이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글쎄, 제가 보기에도 좀 위험해요. 예. 그게 지금 그 거짓으로 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이 누적 돼가지고 미국이 거의 그 간파를 한 것 같고요. 예, 예. 미국이 아, 이 정권의 실체를 어느 정도 예. 짐작은 했지만은 예. 아, 이거 쭉 겪으면서 예. 그 한 1년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간파를 한 것 같고 문제는 국민들까지 예. 특히 20대 예. 젊은 사람들까지 굉장히 이거 학습을 한 거예요. 예, 아,
이게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저 8월 1일이죠. 예, 예. 이제 후반기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후반기 들어가 한 달이 지났지만은 급격히 이게 거의 나올 겁니다. 예. 예, 어려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직하지 않게 계속 예. 속여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뭔가 저 정치적 예. 이익을 취하겠다 하는 걸 착각이에요. 예.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계속 지금 오늘로 보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 뭐 9월 달에 뭐 유엔에서 뭐 종전선언 해야 된다 뭐 이런 종전선언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지금 신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 요 책을 쭉 보니까 이 재밌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저기 보니까 이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체제 전쟁에서는 뭐 이겼다고 하지만은 이 첩보망 뭐 대북 정보 이런 게 지금 다 무너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종전한다는 건 아예 대한민국을 갖다가 저기 북한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 나가라 이 소리를 돌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종전 선언 자체는 예. 김정은이한테 예.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갖다 바치고 예. 갖다 바칠 테니 예. 그냥 그 내가 지금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문재인 정권이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예. 봐주라. 나는 그런 그 의도 아니고는 그 종전 선언에 매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종전선언 자체는 예. 우리가 저 평화협정을 그 1993년에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평화협정이죠. 휴전, 정전협정을. 예. 근데 그 휴전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 반대를 했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래서 미국이 그때 우리한테 해준 게, 예. 아유, 한국 정부가 다, 그, 저,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를 예. 해가지고 휴전협정을 하면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1953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반대를. 반대를 했죠. 강력하게 아니, 그러니까 북진 통일이 차제 그냥 통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한 예. 거죠. 근데 이게 잘 됐는데 왜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일사후퇴를 해가지고 예, 계속 예. 교차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휴전이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반대를 했죠. 예.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냥 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에 있는 포로수용소 그 예, 포로를 그 2만 8천 명인가 저는 대충 그 정도에 예, 하여튼 3만 명 가까이 되는 포로를 미국한테 이 기뜸도 없이 석방해버렸어요. 소위 방공포로. 예, 예. 그 미국이 보니까 이거 야 이거 도저히 휴전협정을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 들어준 게 예. 군은 예. 군은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그 군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군사 잘, 그러니까 이거 잘, 경제적으로 잘 지원해 준다. 예예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 무기도 지원하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 전후 복구 사업 예, 예. 이런 걸 휴전 협정하면 이제 일단은 휴전을 들어가니까 예, 예. 열전 상태로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후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예. 이런 거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때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을 예. 체결한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뜬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거를 얻어내고 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고 그리고 저기 2억 불 무상 원조 달라 해가지고 얻어내고. 이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2억 불이 군사 원조. 그리고 이제 그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 달라. 아,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공짜로 달라. 네. 어마어마한 거를 받고 예. 이제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예예. 근데 정전협정 우리는 당사국이 아니에요. 서명 미국하고 예.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예, 북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걸 지금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는 예예. 그 정전 상태 그 전쟁이 잠깐 중지돼 있다 이 상태잖아요. 예예. 그걸 종전을 완전히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예. 자 북한이 왜 그걸 자꾸 주장하느냐 이거야. 예. 종전선언을. 근데 이미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야. 금년 예. 내에 종전선언 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소원 4.27 남북 정상회담 그 합의서 그게 판문점 합의 이 자체를 나는 그 저 기만당한 아. 합의다. 이렇게 나는 그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예. 이유거든. 왜냐면 종전선언을 금년 내에 한다는 이거는
북한이 핵을 가시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할 수가 예. 없어요. 그건. 예, 예. 왜냐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든 6.12 미북 정상회담이든 예, 예. 한 이유는 딱 하나면 하나. 그죠. 본질적인 그 정상회담의 이유는 딱 하나래요. 예. 북한 비핵화란 말이에요. 예. 북한 핵 폐기란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근데 뭐 평양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예. 북한이 비핵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평양 인근에서 뭐 저기 ICBM 공장이 발견됐다. 아 그러니까 뭐. 예. 지금은 저 북한은 그냥 쇼를 해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그 저 로켓 예. 그거 저 그 시설까지 예. 파괴하는 걸 막 이렇게 위성이 찍히도록 했잖아요. 예, 예. 아 그 쇼를 하고 있는데 다 쇼라 이거야. 왜? 예, 예. 그렇게 드러난다. 엉뚱한 데서 미사일을 더 만들고 있다 이거야. 예, 예. 작년 11월 29일인가요? 그 화성 15형, 예, 그 미국까지 가는 예, 예.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만든 공장에서 예, 예. 연구소에서 계속 만드는 게 나왔다는 거지. 워싱턴 예, 예,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은 예, 예. 그걸 정확하더라고 보니까 그 분석이 보면은 예, 예.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거 순 거짓말이라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났는데 예. 하나 그러니까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거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 예. 종전선을 조금 요구하는데 해야 된다. 예. 우리나라는 미국은 종전선에 대해서 직선을 끄트거든요.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하지 않는 한 예. 종전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렇게 이거 예 이거는 저기 이 조선일보 이 핵 리스트도 안 냈단 말이야. 예, 핵 리스트를 달라 했는데 예. 그 핵 리스트를 줘야 종전선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놓은 거야.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핵 리스트를 주든 안 주든 예. 비핵화 조치를 하든 안 하든 예. 종전선은 먼저 해야 하면은 예. 북한이 그렇게 할 거다.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북한을 무조건 믿고 보자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예. 쏘고 왔으면서 아니 그 저기 무조건 믿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비핵화 할 거다. 이 아직 그런 그 망상에서 근데 예. 저는 망상으로 보거든요. 예. 망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자 그럼 종전선을 하면 비핵화 할 거다. 자 종전선을 하면요 북한이 뭐 놓을 줄 뭐 다음에 할 거냐? 뭐 합니까?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났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왜 한국에 있느냐? 예. 딱 놓습니다. 예. 그 유엔군 사령부 예. 전쟁 끝났는데 왜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은 뭡니까? 정전 협정을 관리하는 게 기능이에요. 유엔군 사령부가 저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는 예. 그리고 정전 협정을 관리할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할 예. 정전 협정 자체가 없어졌지 않느냐. 예예. 종전선을 함으로써.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 왜 있느냐. 예예. 해체하라. 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 또 해체한다 이거야. 예예. 자, 유엔군 사령부 좀.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의 아. 후방기가 일본에 여섯 군데 있지 않느냐. 예예. 후방기지. 예. 그 후방기지 다 철수해라. 아. 딱 요건 놓. 그러면 이거는 중국이 좋아하고 북한이 당연하죠. 좋아하는 거네요. 예. 그럼 일본의 후방기 다 철수한다? 그러면 예. 유엔군 사령부의 모체는 주한미군이지 않느냐. 예, 예. 아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 예. 아 철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철수해라. 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놀.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유엔군 사령부가 그 설정한 게 NLL입니다. NLL. 예, 예. 서해 NLL. 예, 예. 항상 NLL 그 무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북한이 12월고. 예, 예. 유엔군 사령부가 원래 NLL 끌 때는 휴전협정 당시에 우리가 모든 북한에 있는 도서까지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 당시 클라크 사령관이 예. 이 NLL을 꺼가지고 노스턴 예. 리미트 라인 북방 한계선을 예. 임의로 설정해서 이 선 위로 예. 올라가지 마라. 대한민국의 유엔군 함선은 예.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 결과적으로는 그게 남북 군사 분계선이 됐어요. 예, 예. 결과적으로 왜 아. 북한이 그걸 지켰어요. 북한이 안 내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휴전선은 확실히 꺼졌지만은 예. 정전 휴전 협정을 통해서 해상 분계선이 정확하게 안 꺼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NLL을 그 해상 분계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이 이제 뭐 정전 협정이 없어지고
쓰니까 예. 유엔군 사령부가 설정한 NLL을 없애라 딱 놓읍니다. 야. 자, 그러면 또 안 없을 수 없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예.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서해가 서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이게 수도권 자체가 확 뚫리버려요. 강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그러니까는 뭐 서해 안개 많이 끼고 하면 이게 북한 배인지 중국 배인지.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되면은 예.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힘의 원천이 지금 한미 동맹이거든. 저는 예. 계속 주장하는 게 그 힘의 원천이 그냥 와야 되는 겁니다. 와야 되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적화를 위해서 발가벗고 그냥 북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우리를 잡아 드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병력도 지금 벌써 뭐 2017년 뭐 몇 월달부터 들어온 그 뭡니까 병사들에 대해서는 뭐 18개월로 감축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감축해버리고 최전 여기 요 기사 보니까 최전방 사단 11개를 9개로 줄인다 이렇게 기사도 나왔고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또 뭐 미사일 뭐 방어용 미사일도 저기 천궁 그것도 뭐 철매 그것도 뭐 안 한다고 기사가 나왔고 이게 지금 뭐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이제 신문에 복잡하게도 이렇게 저 국민들은 예. 국민 여러분들은 너무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국민들이 뭐 철매2가 뭐냐. 저도 그 군 출신이지만은 예. 철매2 군사 용어가 그 저 익명으로 미국 무기체계에 이렇게 이름 붙인 거 있잖아요. 예. 철매2 그 별도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사실은. 근데 예. 철매2가 다른 적어도 지뢰공 요격 미사일이에요. 예, 예, 예. 개량형인데 예. 그게 저 KAMD 소위 그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예, 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예, 예. 핵심 무기 체계예요, 사실은. 근데 철매2 그냥 생산 양산 자체를 예. 축소한다, 예. 중단한다 이야기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굉장히 위험하냐면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4.27 남북 정상회담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김정은 이 하고 뭐 두 시간을 저 정상회담을 막 했잖아요. 예. 어? 한우마 김문정이 막 그 미북 정상회담이 그 갑자기 또 안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막 급하게 찾아와서 예.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예. 어떤 행식이 다 정상회담이든 간에 예. 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예. 그 위협의 실체가 예. 없어진 게 없다 이거야. 예. 아니. 리스트도 안 내놨는데 예, 예. 우리가 이런 핵미사일 리스트가 있다 이런 예.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디에 있고 이거는 어디에 있고 예. 위치도 포함해서 예, 예. 하나도 공개도 안 했는데 예. 어떻게 글마들이 없앤다는 약속을 한 거 없고 도착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뭐 하면서 또 남북 격려 협력을 해야 된다 뭐 남북 통일 뭐 농구대회를 한다 뭐 하여튼 그런 그 교류 협력뿐만 아니고 예. 제일 문제는 군사력을 예. 무장을 해제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방에 예. 왜 GP에 있는 GP 그 비무장지대 GP가 철수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뢰도 다 철거. 아니 그게 거. 지금 북한이 달라진 게 뭐가 있었죠? 예. 예. 핵을 없앴습니까? 예. 미사일을 없앴습니까? 예. 아니면은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을 했습니까? 예. 아니면 군사력 DMZ 쪽에 있는 전방에 있는 예. 북한군을 뒤로 물렸습니까? 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야. 예. 한데 우리만 선제적으로 그렇게 무장해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GP 철수하는 문제, 뭐 K9 자주포, 예. 진주공사 중단하는 거, 그다음에 후방으로 물리는 거, 사기 훈련도 안 한다, 한미연합 훈련도 안 한다, 독자적인 한국군 자체 전시 훈련도 안 한다, 그다음에 범정부 훈련, 을지 훈련도 안 한다, 예. 훈련도 안 한다. 예. 군사력도 물린다. 예. 그다음에 육군의 그 육해공군의 병사들 예. 복무기간도 단축한다. 그다음에 병력은 어차피 병력 자원이 줄어가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은 예.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은 예. 복무기간을 늘리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아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전력을 근데 복무기간을 또 대선 공약이다 해가지고 예. 또 줄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한국군이 완전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 같은. 아 그리고 그. 아 제가 불안해서. 예. 정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에는 뭐 정훈 교육도 뭐 완전히 안 해가지고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주적 개념을 없애버리고
항일 뭐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뭐 저기 식민지했다 뭐 그 지배했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뭐 군복 입은 시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정원 교육도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고. 완전 망가진 게 왜냐면은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한반도에 전쟁 없다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예? 정상회담 끝나도 제정신이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정상회담 하지만 또 우리 미국하고 같이 이거 대북의 이거 대북 경계 태세나 이거 유지해야 된다. 예. 이야기 해야죠. 그런데 예. 완전 무장 해제 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예. 그래서 국방부는 막 오버해 가지고 계속 그냥 이거 막 하루가 멀다고 막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무장 해제를 하는 것 같은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하나도 GP 하나도 뒤로 움직이는 그게 움직임이 없는데 왜 이러냐가 왜 이러니까 도대체 나라가 제정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지하는 수준. 아 당연히 그죠. 종전선의 마지막은 한미 동맹. 예. 네, 아니 왜냐면 지금 민주당에다가 자유한국당마저 지금 완전히 무슨 좌경화 좌클릭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봉화마을도 찾아가고. 아 그래서 제가 저는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요. 아 제가 심지어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보 특보를 내 한 사람입니다. 그 2012년 12년 그 대선 때. 민주당 그 내부 경선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에요. 뭐 나머지 다섯 분 있는데 그때 김두관 쪽에 김두관 후보 내가 안보 특보를 했어요. 했는데 뭐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옛날에 제 아버님이 그 저 남해 고등학교 교편을 잡으셨거든요. 교장을 은퇴하시고 그때 뭐 제자였대요. 하여튼 또 요청도 있고 여러분 해서 인품도 괜찮고 해서 제가 또 그분이 좀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제가 그때 보람 느낀 것 중 하나가 NLL 문제가 애매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공동 의료 수익 그때 그 얘기 있었어요. 공동 의료 수익이니 근데 NLL 무력화 그 북한의 기만책은 이거 우리 쏘고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안보 특보 수락하면서 조건 두 가지에 대해 물었다니까요. NLL 문제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다음 제주 해군기지 굉장히 그때 문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빨리 그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쭉 설명을 했어. 그게 그러니까 바로 수긍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왜냐하면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저 보수가, 안보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보에.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변화, 혁신, 개혁, 이런 걸 굉장히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근데 안보도 잘못되면 코치하죠. 군에 잘못된 뭐 폐단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것도 진보적이잖아요. 하지만은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 하는 거 보면은 나는 특히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이거야.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나라. 거기도 뭐 안보 정보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사안 있을 때 이건 아니다. 우리 당 입장은 이거다. 이야기를 해야죠. 왜 종전 선언을 이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서두르고 미국은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제1야당에서 특히 종전 선언 이래이랬기 때문에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그 하면 안 된다.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할 때 하기 전에 하면 안 된다. 또는 북한이 핵 리스트 내놨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 없어요. 없고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는 뭐 제주 아 그렇게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걸 착하게 그걸 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국민들 각자가 행동을 아 이렇게 저렇게 이거 나름대로 그 행동하는 방에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지하겠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해줄 거라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 하는 꼴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답답하고 그게 야당 역할이 좀 그 예? 야당이 여당 이중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답답한 거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군함 관함식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게 그게 말입니까? 그게 또라이 정신병자 같은 인간들이 지금. 근데 뭐 그렇게 저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저 자체가 제주 해군기지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아니, 지금은 말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제주 해군기지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함식까지 한다는데 말이 없어요. 근데 아니,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우리가 이런 이유로 그 당시 이것만 이런 측면만 보고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하는 게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이 관함식 한다니까 뭐 대통령이 참가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관함식 대통령이 참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짓 선동하고 이러다가 그게 잘 되면은요 싹 빠져버려요. 옛날 그 저 광우병 촛불 이런 거 다 거짓 선동하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서 정치인들까지 막 대모를 했는데 상한 사람 없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도 그 뭐야 저 김모 그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산 소고기 뭐 가지고 이렇게 식당도 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웃기는 게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제주 해군 기지를 추진했는데 자기가 대통령 후보 할 때는 또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했어요. 민주당도 노무현 정권일 때는 제주 해군기지 추진하다가 자기들이 지금 뭐 야당일 때는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지금은 또 뭐 대통령도 관함식에 참 이래 되면 이것들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신병이었는데 그런 되는데. 과정을 통해서 뭐 한 가지 제가 저 희망을 갖는 건 국민들이 많이 이제 느끼고 배웠다는 거죠. 아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거짓 선동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좀 그렇게 비생산적으로 낭비적인 그런 걸 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속는다. 뭐 이런 소위 국민들의 각성을 이제 촉발시켰다. 뭐 100분을 양보해서 그런 또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 보니까는 이거구나. 아, 우리 뭐 저기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를 하니까 이 저 미국이 일본과 공동 훈련했다. 지금 이런 뭐 이게 지금 지금 나왔고 이 북한이 종전 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 명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폭포기라든가 뭐 참수 작전이나 이런 것을 미국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거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미국한테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고 있다는 거 아니고 북한이 그러니까. 이중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윤구 예비역 대장님이 이거 아니야 저 육군 대령이었고 아 육군 대령님이 아 대장이 아니고 아 기무사 관계 0.01% 위험도 대비하는 게 군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지고 기무사 뭐 계엄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니 그 문노 끝나고 뭐 하여튼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때 뭐 탄핵 이야기 있고 할 때 그 계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다 검토했겠죠. 글쎄 그 뭐 김무사는 또 안 했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그 내놨기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군의 일상 업무예요. 아 그러니까 군은 계엄은 군의 그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임무예요. 아 그렇습니까? 헌법 77조에 군은 계엄 뭐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임무가 부여돼 있는데 그럼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하면 일단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무 탁 떨어지고
야, 이 지금부터 경험 아니잖아. 예. 아, 이런 경우에 이거 경험 지금 군병이 항상 부대 위치나 이런 게 항상 고정된 건 아니잖아.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예.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예. 부대 어느 부대를 이쪽에 지부했고 저기 배치를 하고 예. 뭐 다 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실은 민간 기업도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당연하죠.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뭐 C 시나리오 해가지고 뭐 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게 안 됐을 때 저거 저게 안 됐을 때 네.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 가지고 계속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당연하죠.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네. 특히 그런 거 기획 계획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네. 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면밀히 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예. 그리고 또 사전에 예. 보상연서, 리허설을 거쳐서 예. 실제 지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하고 바로 중요하면 시행착오가 자꾸 생기면 예. 사람 목숨이 관계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예.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무사를 예. 자꾸 해체하려고 드는 게 국정원 해체했고 기무사까지 해체하면 그 한국에 있는 그 종북 세력들, 북한 이 친북 세력들 그 사람들 이렇게 명단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거 들여다보고 폐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저 세월호 사건 때 저 예. 박근혜 정부에서 예. 해경 해체 이래가지고 예. 그 실제 해체해가지고 저쪽에 뭔가 예. 국민 안전처에 하나의 예. 본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데 어느 조직을 해체한다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 그렇다고 그 조직이 잘못했을 게 있으면 예. 개선을 하고 예. 뭐 계획을 하든 뭐 핵심을 하든 해야죠. 그런데 예. 해체는 아예 예. 새로 한다는 거거든. 예. 그건 아니고 예. 잘못된 걸 바꾸면 됩니다. 예. 바꾸면. 예. 자, 그 오늘 뭐 이렇게 장시간 또 이렇게 그 들어주셨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 신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 요 책은 이 안에 들어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내용들인데. 이거 군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써서 이 군 조직을 이 변화시켰는지 그런 실전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기는 뭐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게 국가 조직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뭐 기업, 회사, 학교, 뭐 동아리 뭐 여러 가지 조직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조직을 좀 잘 운영해서 뭔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요 책을 이 좀 사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책이 양장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집에 꽂아놓기도 꽂아놓으면은 이게 진열 그 전시하기도 이거 좋으니까요. 이 책 보시고 국민들께서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은 계속 사보고 해야지. 좋은 책들, 이렇게 정상적인 책들이 계속 작가들이 쓰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책을 쓰면은 책이 안 팔리니까는 작가들이 책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 좌편향되고 좌쪽으로 가버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책 이야기 논 김에 예, 예. 제가 한 가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예. 여기 3부가 있어요. 1, 2, 3부가. 예, 예. 1부는 리더십 원칙이고 예. 2부는 리더십 사례입니다. 사례. 예, 예, 예. 이 리더십 원칙 1부에 놓잖아요. 예, 예. 2부의 리더십 이야기 이건 이제 원칙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실제 예, 예. 이 사례가 여기서 이제 원칙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3부입니다. 3부. 아, 예. 3부가 뭐냐면 국가 리더십과 안보 전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쓴 글이 보니까 요즘 북한 특히 핵 문제 예, 예. 돌아가는 걸 느끼는 게 제가 뭐 한 3년 전에 이거 제시한 이런 글이 있어요. 예, 예, 예. 이들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 이들이 그렇구나. 했으면 이게 끝났을 것 같은데 예, 예. 계속 엉뚱하게 쏘가 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세월만 이제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국력은 예. 자꾸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꼬여간다. 예,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 궤도로 가야 되는데 예. 북한을 너무 그냥 일단 믿고 보자. 예, 예. 순진하게 이렇게 이제 망상에 잡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꼬여가는 거지. 예. 아마 연말쯤 되면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지금 이미 북한이 그죠. 비핵화 의도가 없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조금 아하 이거 이제 각성을 한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완전 대한민국 정부만 예, 예. 굉장히 그 곤란한 체제에 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예. 빨리 잘못된 거는 계속 수정하고 예. 치러야 됩니다. 아, 예. 첫 단추가 잘못 꼬였어요. 지금 꼬였어요. 예. 예, 국민은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전략적인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많이 사시고 보시고 읽고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지 이게 사기를 안 당하고 이 저 정치인이 사기꾼인지 간첩인지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식견이 생깁니다. 이 태극기만 들고 이 주말에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나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 군대는요 그거는 뭐 오합지졸이죠. 태극기 안 만들어봐도 정신적으로 무장 안 되면 오합지졸이니까 이 신동부의 필승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좀 뭐 좋은 서적들은 좀 사서 계속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거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책을 안 읽고 특히 보수의 엘리트 층이라는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너무 책을 안 읽으시니까 네, 진짜 이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이런 부탁드리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꼭 좀 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원입니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예. 자, 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 신동부의 이 실전 이야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예. 이 저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보시고 또 저기 어디야 신동부 자유애국 TV도 같이 방송이 되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